본명과 활동명이 같은 강기영은 1983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키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 먹으면서 살을 찌우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기에는 많이 왜소하고 키도 작고 훈련을 계속 받기에는 벅찬 몸 때문에 당시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으로 합숙을 간 날 그냥 뛰쳐나오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죠. 그렇게 하키를 그만두면서 학교도 같이 그만두게 되고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공부를 하려 떠난 거였지만 워낙 노는 것을 좋아해서 미국에서 공부보다는 문화를 많이 배워오게 됩니다. 귀국을 했을 때 친한 친구 두 명은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강기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방황을 하게 되죠. 미술에도 관심이 있어 그쪽으로 진학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다시 하키를 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했지만 생각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께 맞기도 하고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방황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던 어느 날 어머니의 친구 딸이 공연하는 연극을 보러 가게 되는데 거기서 강기영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연극을 보자마자 엄청난 감명을 받아 바로 입시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죠.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생기게 되면서 정말 열심히 한 결과 바로 붙지는 못하고 남들보다 2년 늦게 수원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들어가게 되면서 꿈에 그리던 연극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3년 31살 연극 드레싱, 연극 퍼즐, 영화 잉투기의 단역으로 출연하기 전까지는 연극 및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힘든 생활을 8-9년 동안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것에 더불어 8-9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2014년 32살 자기에게 딱 맞는 역할의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바로 드라마 고교 처세왕이었죠. 오디션을 보러 간 역이 하키를 하는 역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하키 선수 생활한 것을 토대로 오디션장에 하키 장비를 풀 장착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미친놈 이라는 소리를 듣고 캐스팅이 되죠. 물론 연기도 찰떡같이 잘하여 뽑았다고 합니다. 또한 32살의 고등학생 역으로 출연했음에도 전혀 괴리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하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먼저 드라마 리셋, 2015년 33살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비호감인 듯 비호감 아닌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 2016년 34살 신년 특집 드라마이자 또 하키 드라마인 퍽,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 드라마 W, 드라마 싸우자 귀신아, 그리고 역도여정 김복주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5살 드라마 세가지색 판타지 생동성 연애에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터널, 영화 아빠는 딸, 드라마 7일의 왕비,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드라마 로봇이 아니야, 2018년 36살 영화 퍼즐,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드라마 아는 와이프 특별 출연, 영화 너의 결혼식, 영화 상류사회,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 그리고 예능 미추리 8-1000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내 뒤에 테리우스로 수목 미니시리즈 부문 조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9년 37살 3살 연하의 일반인과 결혼, 예능 정글의 법칙 인태즈먼, 드라마 18의 순간, 영화 엑시트,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최우수 조연상, 18의 순간으로는 남자 우수 연기상, 그리고 영화 엑시트로는 베스트 조연상 수상, 2020년 38살 예능 런, 개봉 예정 영화 교섭, 그리고 개봉 예정 영화 휴가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21년 39살 영화 자산호보에 출연을 시작으로 예능 개취 존중 여행 배틀 패키지, 그리고 2022년 40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